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하게 됐습니다. 다른 증시들과 더불어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아 앵커, 시황 상황 전해주세요. 네, 조금씩 분위기가 살아나는 듯한 시장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유럽 증시, 주요국들의 증시는 일제히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금요일 시장에서는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또 우리나라 증시가 쉬어가는 가운데 유럽 증시에서 또 주목해봐야 할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뱅크 홀리데이로 인해서 이 금융권이 쉬어간 가운데 나머지 주요국들 프랑스와 독일은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법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소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0.64% 하락한 4,32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증시가 휴장을 간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이 하락 마감하면서 이렇게 유로스톡스 50지수까지도 소폭으로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7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시면 4.88달러로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70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변동성이 자잘자잘하게는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가장 최근의 이슈를 짚어보자면 EIA에서 이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소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보신다면은 한 달간은 4% 넘게 하락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쉬어갔는데요. 어떤 점에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예, 현지 시간 28일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맥카시 의장은 어제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한도 상향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힌 데 이어 저녁까지 실무협상단이 법안 초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동안에도 대화를 지속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재무 책임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 일부 연방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요건을 강화하고 또한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한편 코로나19 예산 관련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는 등 공화당 측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디폴트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면서 의회에 신속한 의결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합의안이 공화당의 강경 보수는 물론 민주당의 강경 진보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의 반발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인 가운데 법안이 하원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인 218표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111명의 공화당 의원과 107명의 민주당 의원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 미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 즉 AI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은 유럽연합과 중국은 이미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도출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그럴 필요가 있다면서 3주 전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 역시 이 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세계는 현재 진화하고 있고 미국 역시 여기에 속도를 맞춰야 한다면서 AI가 생산하는 콘텐츠가 가짜 정보를 양산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대선을 앞두고 실질적인 가드레일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을 비롯해 AI를 이용해 가짜 정보를 만들어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려는 세력들을 견제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최근 미 하원은 최초로 AI 청문회를 열고 연방정부 차원의 별도 규제 기관 설립을 포함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스미스 의장은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이고 몇 년 뒤에는
기존에 존재했던 일자리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어떤 자리는 대체될 것이지만 이것은 몇 달 내에 벌어지기보다는 몇 년에 걸쳐 일어날 수 있으며 수십 년에 이르는 변화는 아니라면서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돈이 팬데믹 이후 상황보다 더욱 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실사 영화인 인어공주가 개봉 첫 주말 북미 지역 박스 아피스에서 1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인어공주는 어제까지 사흘간 주말 극장가에서 9,55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려 개봉 첫 주말 기준으로 디즈니의 또 다른 리메이크 실사 영화였던 2019년의 알라딘의 9,15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오늘까지 나흘간 총 흥행 수입이 1억 1,7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9년에 개봉한 라이언 킹의 1억 9,200만 달러에 200만 달러나 2017년 미녀와 야수의 1억 7,500만 달러에는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한편 영화 산업 컨설팅 업체인 인텔리전스는 지난 1989년 상영된 동명 애니메이션을 뼈대로 한 이 작품은 바다 왕국의 딸인 이너 에이리얼이 인간인 에리 강조와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고 첫 주말 북미 극장가에서 인어공주를 본 관객의 약 59%는 가족 단위였다면서 이번 영화가 가족 엔터테인먼트 영화의 월드 리더 자리를 되찾으려는 디즈니의 중요 시험대지만 백인의 빨간 머리로 묘사됐던 원작의 주인공을 배우 겸 흑인 R&B 가수 헨리 베일리로 캐스팅하면서 일각에서는 반발에 부딪힌 상황인 점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디즈니의 주가는 0.2%가 상승해 88달러 29센트의 거래를 마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컨퍼런스 보드의 4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상승한 99.5이며 이어 S&P 케이스실러의 4월 미국 20개 대도시 주택가격 지표 그리고 연방주택금융청의 4월 전미 주택가격 지표가 발표되고 암바렐라, 스포츠맨스 웨어하우스, 박스잉크,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스, 캐너피그로스, HP잉크, 그리고 스카이라인 챔피언코프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간 가운데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들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양시장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사흘 만에 상승 마감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이 됐고요. 특히 대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지수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전기전자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는 전기전자 안에서도 반도체 주들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무게중심이 2차전지주에서 반도체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2.18% 오르며 7만 3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드디어 7만 전자라는 타이틀을 다시 한번 복귀해내는 모습이었고요. 7만 300원에 안착하며 거래를 마쳤는데 장 초반에 급등을 한 이후부터 이 7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를 향한 업황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한 달간의 수익률을 보시더라도 플러스권에 진입을 했고요. 세 달간 그리고 반년간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13%대까지 수익률이 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요일 장에서도 5% 넘게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5.51% 오른 10만 9,20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면서 이제는 10만 원 선을 복귀한 데 이어서 11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다가 막판에 조금의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5%대 상승률로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수익률 보시면 11.5%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한 달간 그리고 세 달간의 흐름 보시더라도 20%를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하면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9거래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도 수급적인 특징으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이 AI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는 전망과 함께 엔비디아가 이 부분에서 9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투톱이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3%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렇게 대형주들 투톱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반도체주들도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DB하이텍이 있습니다. DB하이텍이 4.06% 상승률을 기록하며 61,5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DB하이텍도 이 반도체 훈풍에 올라타면서 연일로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장 초반부터 장중의 흐름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탄력이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4%대로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셀업체들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0.86%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 삼성 SDI가 1% 하락했고요. LG 화학도 0.84%로 1% 가까이 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째 하락 마감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그래도 플러스권에 진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매도세가 포착이 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이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HPSP가 7.25%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연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 7.25% 오른 25,9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고요. HPSP 같은 경우에도 최근 반도체 훈풍에 올라타면서 그동안은 부진한 수익률을 나타냈지만 최근 한 달 사이 그리고 한 주간의 흐름을 보시면 수익권으로 전환을 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동진 세미켐 자세하게 볼 텐데요. 동진 세미켐이 8.56% 급등하며 38,7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동진 세미켐도 장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부터 장 마감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수익률 또한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이 동진 세미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바닥을 다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동진 세미켐을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이 하반기 반도체 업황 기대감에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동진 세미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재료 그리고 대체 에너지용 재료와 발포제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동진 세미켐과 HPSP뿐만 아니라 리노공업도 1%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SFA 반도체도 0.88% 1%가량 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PSK도 2.13%, 칩셋 미디어도 2.47%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반도체주들 일제히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네, 이어서 의료정밀기기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빨간불을 켜낸 섹터가 의료정밀기기인데요.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보시면 클래시스가 1.19% 올랐고요. 원택이 2.55% 그리고 루트로닉이 4.13% 이오플로우도 13.77% 올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점으로 엮을 수 있는 것은 의료기기 중에서도 미용 의료기기 주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는 건데요. 루트로닉과 원택 그리고 클래시스가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또 의료정밀기기 중에서도 이오플로우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에 이렇게 13% 넘게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주가부터 살펴보시면 28,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장 초반에 급등을 한 이후부터는 큰 변동성 없이 그 안에서 상승권 내에서 머무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오플로우 최근 흐름 보시더라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년간의 수익률은 71.2%를 기록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도 이 반년간의 흐름보다는 조금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때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오플루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장 마감 이후에 피 인수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금요일장에서 이러한 호재 영향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이 동사 인수와 관련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이오플루의 주가가 급등을 한 건데요. 총 인수 대금은 9,710억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공개 매수 등을 통해서 주당 3만 원에 동사의 모든 상장 지분을 인수를 해서 동사를 상장 폐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엔터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최근에 엔터주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중국에서 한알령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알령 우려감이 번지면서 최근에 급락을 하기도 했던 엔터주들인데 그에 비해서는 회복력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급락했던 것에 비해서는 연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알령의 공포 속에서도 엔터주가 순항을 하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그리고 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짚어줬는데요. 주가 상승세에 최근 한알령 우려감이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증권가에서는 엔터주가 중국 관련주이기보다는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한 산업군으로 보고 있는데요. K-POP 아티스트들이 중국이나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는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했을 때 중국의 영향만 받기에는 이제는 많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1.25% 오른 11만 3,7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그 밖에 SM도 1.16% 오른 10만 4,800원. 또 YG 엔터테인먼트가 0.77% 오른 9만 2천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장 막판에는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주가 흐름으로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